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새벽입니다. 요사이 대단한 가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서주 가수입니다. 나이가 16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요. 이 정서주 양은 지금 TV 조선이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는 미스 트롯 3를 통해서 드디어 큰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리고 무대 장치가 좋은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서주 가수를 여자 황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작년은 누가 뭐래도 황영웅의 해였습니다. 황영웅이란 가수가 좌절했다가 팬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해가지고 지난 12월, 올해 1월에 걸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콘서트를 성공시키고 오는 4월부터 또 봄맞이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여자 황영웅이라고 하냐 하면은 황영웅 목소리처럼 좋은 여자 목소리를 가진 분이 바로 정서주 양입니다. 그리고 고향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황영웅은 울산, 정서주 양은 부산 출신입니다. 왜이 점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경남권, 즉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우리나라 트롯 소위 말하자면은 메카입니다. 이쪽 출신 가수, 작곡가, 작사가가 아마 거의 반을 차지할 겁니다. 바로 그런 풍토 속에서 또 이미자급의, 이게 좀 너무 과장이라고 지금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제 예언이 맞을 겁니다. 이미자급의 대단한 가수가 등장한 겁니다. 맨 처음 미스 트롯에서 불렀던 노래가 동백 아가씨였습니다. 또 자신을 리틀 이미자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 노래를 불러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7명이 올라갔는데,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변이 없으면, 없는 한 우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주 양의 노래에 왜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열광하느냐 하면 그 목소리입니다. 가수는 역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또 타고나는 겁니다. 그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을 하는데 신비하다든지 크리스탈이 울리는 목소리처럼 들린다든지 청아하다든지 상쾌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문적인 분들은 허스키하고 비브라토가 있고 중저음이 좋고 섬세하고 뭐 이런 극찬을 하는데 일단 참 밝아요. 그리고 다양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정서주 양은 14살 때부터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떤 노래는 500만 조회수를 넘긴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 수가 수십 곡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해요. 남자 노래도 있고 여자 노래도 있고 빠른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는데 그걸 다 자유자재로 부른다는 점에서 신비롭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래, 가창력의 셈이라고 볼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자신 있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주 양은 아마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소녀처럼 보입니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불안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살인데도 무대 장악력이 대단하고 카리스마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자신의 노래 스타일을 정서주 스타일이라고,
정서주 장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노래 평가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지금 조단조단 TV를 운영하시죠. 조단조단 TV를 운영하시는 분은 70대로 보이는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깊이 있게 노래를 평가합니다. 정서주, 이미자 두 분이 같이 불렀던 뭐 찔레꽃, 눈물이 진주라면, 동백아시 이걸 또 비교해서 들려주면서 평을 하시는데 조단조단 선생의 평가에 의하면은 현재로서는 그 노래 실력이 이미자 선생에 못지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 스타일이 다른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자, 음정, 발성, 표현력, 그리고 노래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 노래의 컨셉을 잡는 모든 능력에서 빠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형 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더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16이니까 가수는 나이가 먹을수록 성장하는 가수가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퇴보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성장하는 가수면은 5년 뒤, 10년 뒤의 정서주는 어느 정도 급에 오르겠느냐.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훈아 선생이 은퇴를 한다니까 당장 좀 슬슬하기도 한데 다행히 임명웅, 황영웅 가수가 있습니다. 임명웅이냐, 황영웅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성 쪽에서 정서주 양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 황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황영웅, 임명웅 그 이름도 참 잘 지었는데 황영웅 씨는 지금 30살 임명웅 씨는 30대 후반이죠, 아마.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노래 실력은 현재로는 최고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웅,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임명웅 씨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은 아주 자유자재로 프로페셔널하게 노래를 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임명웅 씨가 노래를 부르면은 나는 관중석에서 기분 좋게 이렇게 구경하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황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바로 곁에서 나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황영웅 노래를 듣고 병이 나았다든지 뭐 통증이 사라졌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호소력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수는 노래 하나를 들어보면은 다른 노래 들을 필요 없이 똑같은 창법으로 부르는 가수가 있고 나훈아 선생처럼 다양한 노래를 다양하게 부르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이 제가 며칠 동안 정서주 양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훈아 스타일이에요. 목소리는 황영웅이고 창법은 나훈아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노래마다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어떻게 보면 연극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연극일 수가 있습니다. 정서주 양이 부른 겨울장미, 미운 사랑, 목포의 눈물, 누가 울어 안동역에서 울어라 열풍아, 물레방아 도는데 동백아가씨, 60대 노부부 이야기, 찔레꽃, 눈물이 진주라면. 특히 물레방아 도는데는 나훈아 가수의 노래인데 참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아닙니까? 좋은 노래지만은. 그런데 당당하게 불렀어요. 당당하게.
다만 전문가들의 평을 들으니까 마지막 소절에서 끝맺음이 좀 약했다. 우리 조단조단 선생도 물레방아 도는데 나훈아 노래 틀어주고 그다음에 정서주 양 틀어주면서 역시 파워, 나훈아의 파워가 정서주 양은 아직 아쉽다, 모자란다 뭐 이런 평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아직도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영웅, 정서주 같은 가수를 거의 동시에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은 한국인의 행복입니다. 좋은 가수를 가지는 것은 셰익스피어처럼 좋은 문학가를 가지는 것, 히말라야 산처럼 좋은 경치를 가지는 것, 또 위대한 정치인을 가진 것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축복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황영웅과 함께 정서주의 노래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